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네제3 플러스 레이저 조각기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스펀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간단한 조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 같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조금 자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성품은 8가지입니다. 간단한 설명서는 한글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량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X축과 Y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인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제가 구매한 레이저 모듈의 성능표입니다. 플러스 1이라고 붙어있는 봉투에는 각종 부품과 테스트를 위한 나무 등이 들어있습니다. 조립과 분리를 할 수 있는 육각렌치와 레이저 사용 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안경입니다. 어댑터는 EU 플러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먼저 X축과 Y축 레이저 포트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케이블들은 이렇게 유격이 있어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엑스축과 Y축은 중앙에 있는 4개의 볼트에 맞춰 장착하면 됩니다. 고정할 수 있는 볼트는 플러스 1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고정 볼트를 사용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면 레일 조립은 완료된 겁니다. 다음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레이저는 커넥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높이를 조절해 육각 볼트 고정 후 레이저 커넥터를 연결하면 모든 조립이 완료됩니다. 전원 버튼과 케이블 연결 단자는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꺽쇠라고 불리는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의 크기는 수동으로 레버를 돌려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크기는 최저 0.075mm까지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틈새가 작아서 손으로 돌리기는 힘들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로 470mm, 세로 550mm 크기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가로 255mm, 세로 420mm입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 안경은 꼭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많은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작동 전 레이저가 사용될 구역에 이렇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파워를 약하게 설정 후에 자동차 로고를 출력해봤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재 전용 앱 설치 후 휴대폰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파워나 스피드를 조금씩 조절해서 원하시는 깊이나 선명도를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크기가 작은 글씨인데도 볼펜으로 쓴 것처럼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레이저의 현재 온도를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면 세 가지 추천 모드가 나타납니다. 글씨체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 이미지 회전이나 색반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모 모양을 누르면 출력할 곳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작동을 시작합니다. 타임을 설정하면 설정한 횟수대로 같은 자리에 레이저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2회를 설정하면 2번을 똑같은 자리에 레이저를 출력합니다.
설정에서는 대기 모드일 때 레이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파워와 버닝 타임을 소재와 출력하는 모양에 따라 설정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진을 MDF에 출력해봤습니다. 사진에 음영까지 잘 잡아서 출력되었습니다. 출력 후에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출력된 자리에 동일한 모양을 재출력합니다. 글씨를 진하게 하거나 테두리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리용 나무숟가락에 사용해봤습니다. 아, 조금 타버렸네요. 레이저 파워를 조금 줄이면 더 깔끔하게 출력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름지에 사용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조절하면 맞춤 스티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글씨를 제외하고 주변을 태워봤습니다. 제 도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이저 각인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번 프로그램을 사용해봤습니다. 출력할 구역을 원형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지만 역시 원목에는 더욱더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번의 다른 점은 글씨를 한 글자씩 출력해서 더욱 깔끔한 출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출력 방식은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망치를 구매했을 때 원래 있던 것처럼 깔끔하게 각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ET 두께의 아크릴을 절단해봤습니다. 라이트번에서는 레이저가 출력되는 방향과 완료 시간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크릴을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색의 아크릴은 열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인펜으로 색칠 후 사용해봤습니다. 약간의 음각이 들어가서 멋지게 출력되었습니다. 보호 안경을 착용하면 이렇게 가까워도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DF가 자릴 때까지 같은 자리를 반복해 사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도 사인펜을 이용해 각인이 가능했습니다. 스웨이드 소재의 다이어리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굵은 글씨로 다시 각인해봤습니다. 옆에 있던 수평자위도 각인해봤습니다.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레이저로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방이나 DIY 같은 자유롭게 만드는 작업물에 각인이나 절단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